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.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의원,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소청과 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주장했습니다. 앞서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이 대표의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은 그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수술의 난도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.